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또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일매일 야 이게 습관이 무섭네요. 여튼 오늘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계속 일론 머스크가 이 FSD 베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보니까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도 이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베타 10이 롤아웃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베타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이걸 받는다라는 거죠. 그 뒤로 2주 뒤 이제 퍼블릭 롤아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받는 거죠. 10.1부터는 아 참 바로 받자마자 빨리빨리 이런 이니셜 임프레션을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되겠죠? 그렇지만 또 막상 가봐야 되니까 너무 그런 큰 기대는 예, 금물입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요. 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되냐?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겠지만 좀 안타깝게도 예, 그건 좀 무리죠. Regulatory Approval이라든지 그러니까 관리 감독 그런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서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NHTSA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감시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사실 조사를 해봐야 이 FSD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딱히 지금 내연기관들의 주행보조로 인한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금 테슬라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으로 롤아웃 되면은 저도 요게 그러니까 현 정부와의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완벽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미국만 하기 때문에 아직 다른 나라는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사인 데이터가 미국 위주로 되어 있고 물론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다른 나라도 급 쉽게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뭐 한국에서 운전하던 게 미국에 온다 그래서 너무 확연히 다르다든지 근데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조그마한 차이가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쨌든 법적인 문제나 딥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문제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FSD를 지금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주시는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익도 이거를 이제 트위터에 공개를 했죠. 이제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을 예측하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미리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이 세상에 완벽한 자료는 없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나마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본인이 아 이거는 좀 더 plausible 사실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데 본인의 판단으로 해야지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설베이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건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도 아니고 어떤 뭐 정말 큰 믿을만한 그런 기관이 이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일종의 설베이입니다. 사람들이 FSD 베타를 뭐 선택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베이로 조사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지금 37명이 설베이를 한 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든 거죠. 이건 좀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는데 물론 미국은 17,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만 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의 데이터는 샘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설베이 데이터를 100% 믿기는 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참고로 그리고 좀 아무래도 FSD 베타 그러니까 FSD 가격이 그 옵션 가격, 소프트웨어 가격이 싸진 않으니까 이게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지만 그래도 샘플링 데이터가 적다. 그걸 염두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미국에서의 그런 FSD 선택 비율은 뭐 S나 S 비싼 모델로 갈수록 이게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모델 Y도 제가 살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급격히 줄어서 지금 모델 3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모델 3도 보면은 50%까지 육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요때쯤 샀는데 또 일부 옛날에 가격에 대해서 뭐 FSD가 뭐싼 적이 없다. 왜냐면 이런 가격 구조를 가졌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오토파일럿도 사고 FSD도 따로 사고. 그러니까 저걸 두 개를 다 같이 했어야 되니까 절대로 싼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제 기억에 이 자료도 좀 틀린 게제 기억에 지금 보면 모델 3 사신 분들도 절반 정도 한 이유가 제가 2019년에 샀는데 그때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5,000불이었거든요. 다 해서. 근데 제가 그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6,000불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5,000불인 때가 요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치면 그쵸 FS를 선택하려면 이걸 다 합쳤어야 되니까 싸진 않았지만 아니 그때는 근데 세금 혜택이라든지 만 불이 넘는 그리고 전기차 초창기니까 얼리 어댑터의 그런 환경을 고려한다라고 그러면은 물론 내신 이때도 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금 혜택과 지금 심지어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꼭 그렇게만 봐야 되나? 내신 돈뿐만 아니라 그때 차량 가격이라든지 세금 혜택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5,000불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00불은 좀 제가 봐도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지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죠. 참고만 하면 아시아 쪽은 뭐 지금 보면 모델 S나 X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3%, 모델 3는 1%, 거의 뭐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있고 뭐 지역적인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현재 FSD는 미국만 활발하니까요. 유럽은 미국 대비해서 이렇게 꿀리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런 거 보면 캐나다나 유럽도, 조만간 FSD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밝혔듯이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고요. 가격 저항선 때문에, 고급 모델을 제외하고는 3나 Y는 뭐 20%보단 좀 떨어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리퍼럴 프로그램을 좀 개편을 이런 수순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FS 베타를 퍼블릭 롤아웃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광고 효과죠. 소비자들을 더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저번에 유출된 소스에서도 그런 코멘트로 주석으로 프로그램 주석으로도 알려졌듯이 아마 리퍼럴을 슈퍼차저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세사리의 소프트웨어 구매도 높게 제 생각도 포함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구매를 한다라면 사람들한테 좀더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조금은 예측은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 판매도 더 인센티브죠. 일종의 좀 촉발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리퍼럴을 그렇게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빨리 나와서 이걸 제가 이번에는 진짜 한번 체험을 할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어다시라는 회사가 이4680 셀을 프로토타입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XFC, Extreme Fast Charging Technology라 그래서 이4680 배터리로 엄청 빨리 이제 충전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10분이면 웬만큼 충전을 했다라는 거죠. 이는 지금 V3 슈퍼차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어마무시한데요. 그리고 이 스토어다시 지금 EV,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랑 손을 잡고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EV도 이게 지금 테슬라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지금 스토어다시랑 다른 스타트업이 만든 테슬라 규격으로 원통형을 만든 회사가 지금 테슬라의 현재 V3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탭리스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테슬라가 배터리 될때 얘기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근데 이건 순전히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관리로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배터리는 굉장히 아니,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복잡하고 그게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지만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반응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100% 역시 믿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열이 제일 관리가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열 관리로만 했을 때 그리고 템리스를 했고 테슬라가 그때 발표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2170 대비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을 더 빨리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런 구조 배터리와 이런 쿨링 시스템을 그대로 추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10분에 한다라는 게 예상하기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열이 더 잘 빠지기 때문에 탭을 없앴기 때문에 탭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250보다 빠르고 그거를 50%까지만 끌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만큼을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분이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걸 갑자기 높은 속도로 그냥 끝까지 미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의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럴 건데 10분이면 웬만큼 찬다라는 거죠. 아주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열을 잘 쿨링을 시키면 그러면 되긴 하는데 역시 양산이 돼봐야 알겠죠. 예, 배터리라는 거는 마지막까지 이게 생산이 될 때까지 생산이 돼도 LG를 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이거를 참 실린더로 잘 이끌어 왔는데 크기를 키우는 것이 단순 크기를 키우는 것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원통형이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아, 좀 성공할 확률이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 세상에 100%도 없거니. 그러니까 이것도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조금씩 그 위 높이를 올리려는 이유도 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참 재밌는데 기존의 2170 배터리 위에다가 4680에 지금 쿨링을 할 것을 예상해서 오버랩을 시키면 이렇게 팩이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구조 배터리를 하면 공간도 많이 남고 무게도 많이 벌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딱 10mm만 지금 4695도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이거를 살짝만 더 올리면은 더 줄일 수 있죠.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를 더 올릴 수 있고 지금 루머로는 물론 중국 기준이지만 모델 Y의 막 주행거리가 600km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다 루머긴 하지만 배터리가 여기까지만 오면 진짜 전고체로 가지 않아도 이것까지만 대량 생산 안정적으로 양산해서 불이 나지 않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고체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안 나와도 10년이 뭡니까? 15년 동안 안 나와도 할 건 되게 많다. 사이버 트럭 및 세미 트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더라도 기존의 배터리를 여기까지만 끌어와도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한 결국은 우리가 일정 스페이스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넣냐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좀 한계, 물론 못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굉장히 큰 이런 업스터클, 굉장히 큰 돌덩이를 하나 만난 게 아닌가. 지금 정도의 그 부피당 그런 에너지 덴시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좀 그런 원자 단위로, 아직까지 그렇게 원자 단위로 뭐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공간에서나 그 컨트롤이 가능하지, 이런 정말 매스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어떤 화학적인 분자 단위로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배터리 내부에서 사이드로 왜 쟤네들이 저딴 이상한 짓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기본적인 펀더멘탈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만 하더라도 이걸 안정적으로 해도 대단하다. 토닷의 이런 XFC, Extreme Fast Charging에 대한 10분 만에 4680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자료를 보면서 현실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10분 만에 웬만큼 충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휘발유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치인데 프로토타입은 가능하다. 이미 예전에 열 관리로만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양산이 돼봐야 한다. 양산이 어렵다. 개발과 양산은 참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EV의 어떤 랭킹 2021년 전반기의 어떤 순위를 보면은 뭐 중국 내에서 CATL의 위치는 압도적이죠. 2위가 BYD고 3위가 LG화학이고요. EV는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이네요. EV에너지라고 여기 있죠. 그 다음 이제 뭐 허니콤이 참 중국에 배터리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정리됐다고 하는데 뭐 수백 개가 있다가 진짜 많이 정리됐다고 하는데도 참 이름 모를 회사가 많네요. 다들 이렇게 분발해서 어떤 전기차의 확대에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주 뭐 EV가 작은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공장이 한 며칠 셧다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칩 부족으로 테슬라도 어제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생각보다 크죠. 사실 저는 정치적인 게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중국이 참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게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안보에 위협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핵심 장비 업체들이 미국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는 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거지 여전히 전 세계 제조의 3분의 1은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핵심 장비 업체들이니까 예전부터 그런 전통 강자였던 것들은 미국 회사들이 특히 이스라엘계열 장비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회사들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그 장비를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좀 노하우나 좀 오랜 시간의 그런 칩메이커의 관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요즘 어떤 기술을 카피하는 게 점점 인테그레이션이 너무 복잡해져서 카피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원래 이런 차량용 반도체들은 중국이 하기 딱 좋은데 중국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엎친 데 겹친 거로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다 오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테슬라도 여튼 그 여파로 이제 쉬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반도체를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대응이 유연한 데다가 아 그 테슬라가 큰일 났다고 하지만 항상 이건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타는 9월 달에 40%의 프로덕션을 감산한다고 합니다. 그 토요타가 예전 기사 제가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야 토요타는 GM이나 포드 대비해서 어떻게 넘어갔냐. 초기에 이렇게 토요타 칭찬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토요타는 이런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이걸 파고를 넘었나. 근데 역시 1차, 2차는 피해도 세 번째 오는 파고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토요타도 거의 약간 뻥튀기 하면 반을 감산하는 건데 며칠 쉬는 거는 애교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응이 좀 유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뭐 물론 여기 뭐 이제 인디아도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도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하죠. 그러나 아직 인도의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그런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가 경제적으로 그런 성장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참 그런 걸 보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업적인 수완 그런 감각은 참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확장을 하게 되면 뭐 거의 전 세계에서 다 만들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인도가 좀 되면 아프리카도 가겠다는 얘기도 들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 사이드 이야기도 해봤고요. 여튼 반도체 파고는 넘기가 아 쉽지 않다. 그러면서 로드스터가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뭐 물론 비싸서 저건 좀 거리가 있는 차인데다가 지금 플레드 모델 S 롱레인지도 100까지 플레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롱레인지도 100까지 가속하는데 뭐 3초대를 끊으니까 로드스터에 대한 갈망은 좀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멋진 디자인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사야죠. 이것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습니다만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돈 벌 때까지 미뤄지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취소 안 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최근 이런 9월 1일자 트윗에 언급이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생각은 CEO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발표한 지가 4년도 넘은 것 같은데 4년째인가요? 아 참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4680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이버 트럭, 세미 이게 더 경제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로드스터도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아직 일론 머스크가 잊고 있진 않다. 사람들이 이거 이 취소된 거 아니냐라는 트윗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취소는 아니다. 나오긴 할 거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까먹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